또 시골 동네 가서 다 오래 살았던 할아버지, 할머니들 통해서 네. 연고지를 지적해요. 연고지 근처에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봐.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어떤 건 뭐 100개씩. 그럼 그게 나와. 이렇게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좀 찾아내자. 어렵게 어렵게 네. 끝까지 추적을 하시는 네. 거구만.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은 원래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걸 시작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의 그 기구 해체돼 버렸잖아요. 해체했어요.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조금 더 진전이 없었다. 그걸 찾아가지고 지금 상태는 지금 그동안에 총 찾은 게 천 공시가로 1200 예, 엄청나더라고요. 1200만인데 예. 저희들이 이제 두 번 지난 6월 달에 한번 발표하고 이번에서 합치면 한 260억을 좀 추가했어요. 했는데 앞으로도 한 2000억 이상 3000억 정도 3000억 정도 추가로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예, 지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가 나서도 하던 친일 청산과 친일 재산 환수를 예. 이명박 정부 때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10년 후인 우리 민간단체인 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인 광복회가 이것을 정부가 했던 일을 직접 맡아서 하고 있는 거다. 이런 그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? 원래 정부 본부 안에 그 기구가 있었는데 네네. 거기에서 근데 그걸 해체시키고 나서 안 한 거를 저희들이 이제 광복회가 직접 나서서 찾겠다고 이제 작년 1년 된 거죠. 그러면은 아까 언급하신 일제 때 토지조사 계획서라는 것은 동양척식회사하고도 또 관계가 그렇죠. 있지 않겠습니까? 동양척식회사나 예. 일제 때 이거는 일제가 딱 침략을 하자마자 이거는 제일 먼저 한 일이 토지조사를 했거든요. 수익권 조사하고 이런 정리할 때 그 예. 자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일제 수탈 역사의 시작이구만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뭐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그저 안익태의 친일 친나치의 그 교양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소통관에서 공개하셨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 이 우리 이번 그 토지조사 자료라든지 이거 명백하게 일본 놈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거 수탈을 해가지고 갈취를 해가지고 안익태는 다른 걸 몰라도 뭐 친일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혹시 네. 보니까는 안익태는 표절이 그게 불가리아의 노래를 표절한 게 확실하니까 기껏하는 얘기가 뭐 안익태가 변명하는 게 불가리아에 가본 적이 없다. 아니 안 가봤다고 그저 가요가 안 돌아다니니까 그렇죠. 이 음악은 세계 공통인데요. 예. 그게 저희들이 정확히 지금 해서 도표를 만들었는데 음악계 논문 같은 게 있어요. 일부 그렇게 했더니 58%가 똑같아요. 예. 그 다음에 조금 유사한 것까지 합치면 72%라네요. 근데 베끼지 않고 절반 이상이 같을 수는 없어요. 예. 아무, 전문가, 아무, 그건. 그렇죠. 무슨 그런, 뭐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도 예. 아니고. 그래서, 근데 그런, 예. 그래서 그 문제는 표절인데, 표절하는 노래를 가르치는 건 그 자체가 비교육적이에요. 예, 예. 그래서 그거 공개로 인해서 지금 예.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교육단지에서부터 차단시키는 걸 하려고. 예. 그래서 일정 부분 교육 당사자들과 교육 행정가들과 지금 협의를 중인데 표절된 것을 친일을 안, 뭐, 친일, 친나치는 뭐 대쳐놓더라도 표절된 것을 교과서에 실어가지고 그걸 가르치겠다 잘하는 애들한테 예.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잘하는 애들한테 그 안 가르치는 이유를 예. 교사들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. 안 가르치는 이유를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가르칠 수 없다. 근데 너 배울래? 안 배울래? 그걸 강요하지 예. 말자.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 잘하는 세대부터 이걸 거부할 수 있게끔 지금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너무 거세지 않습니까? 예. 예. 끝까지 가시겠다 이렇게 아, 그럼요. 하셨는데요. 뭐 저희들은 믿습니다만
이거 한번 언제 이 친일 재산 환수 과정이라든지 그 근거라든지 이걸 소통관에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? 한번 제가 한번 좀 정리가 되면은 예예 하겠습니다. 예예 감사합니다, 회장님. 예, 예. 예. 고맙습니다. 예.